애치에서 태아보험을 왜 가입하시죠? 보험료가 매우 비싼데 그거는 설계사한테 무조건 낚인 거예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출산 후에 어린이가 되면 무조건 N사나 D사로 갈아탑니다. 10명 중 8명은요.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시고요. 저 보호망은 지금 현재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요. 저 또한 예전에 태아보험, 어린이보험 갈아타면서 우리 자녀들 정말 효율적이고 그리고 혼합성이 제대로 하면서 지금 잘 가입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은 제가 영상에 처음으로 태아보험 그리고 태아보험 이후에 어린이보험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태아보험 업계 1위는 다들 아실 거예요. 애치예상. 그런데 애치예상을 거의 다 태아보험은 애치예상을 많이 가입을 하죠.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자, 산모분한테 물어봐요. 애치예상에 왜 가입을 하시죠? 보험료도 비싸고 보장 내용도 타사랑 별반 다를 게 없는데. 그럼 거의 다 물어보죠. 그러면은 제 지인분이 가입했는데 제 친구가 그거 가입했는데요. 카페 블로그에는 다 애치예상만 추천을 해주던데요. 맞아요. 거의 다 주변에 애치예상을 많이들 가입을 하죠. 하지만 정작 보험 설계사분들, 저 또한 애치예상에 가입을 안 했어요. 왠지 아세요? 보험료는 매우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주변에 가입하신 분들 대부분들 애치예상 브랜드에 의해서만 가입을 하지 상품 내용이나 타사 대비 어떠한 장점이 있고 왜 좋은지, 그래서 가입을 한 이유는 거의 없다는 거죠. 주변의 지인들이나 그 남들도 애치예상에 가입을 했으니까. 그런데 애치예상 추천해주는 설계사분들은요, 애치예상이 수수료가 가장 높고요, 다른 회사들은 거의 분급으로, 12분급으로 수수료나 수당이 지급이 되는데요, 애치예상 같은 경우는 선지급으로 한 방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자금으로 유모차나 LED나 선물을 해준다는 거죠.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왜냐면 우리 설계사분들한테 제가 막 욕먹을 텐데요, 정말로. 근데 많은 분들 아실 거고 또 제 영상 보신 많은 설계사분들도 공감을 할 거예요. 애치예상이 선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타사는 거의 다 선지급을 안 해주죠. 물론 설계사 입장에서도 빨리 수당을 받아야 그 돈으로 요즘에 카페나 블로그나 다른 이제 설계사분들 보면 태아보험 기본 한 달치 두 달치는 대납을 해주더라고요. 유모차, 애기띠 뭐 10만원 이상 상품권은 기본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태아보험 가입하면 1-20만원은 설계사분이 쉽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태아보험을 잘 추천을 안 해드립니다. 그건 농담이고요. 일단은 태아보험을 일단은 그렇게 해서 애치상으로 많이 가입을 하는데요. 좋아요. 태아보험 애치예상 뭐 브랜드나 뭐 타사 대비 조금이라도 장점이 있으면 가입을 해야 되겠죠. 보험료가 비싸다 할지라도요. 이제 보험을 가입하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애치예상 예전에는 90세 100세 만기로서 거의 보험료가 10만원 9만원을 많이들 가입을 했어요. 이게 성인보험보다 보험료가 더 비싸죠. 왠지 아세요? 당연히 태아 때부터 100세까지 혹은 90세까지 보장을 받아야 되니까 보험료가 아주 많이 비싸다는 겁니다. 30세 40세 때 가입을 하는 것보다요. 근데 요즘에는 트렌드가 뭐 보장 만기를 30세 만기로 하다 보니까 뭐 20년나 30세 만기 아니면은 뭐 정기납입으로 아니면은 25년나 뭐 30세 만기 이렇게 해서 보험료를 좀 더 저렴하게 줄이기 위해서 30세 만기를 많이 하고요. 또 나중에 계약자 전환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30세 만기 끝났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90세나 100세에 다시 배설을 통해서 수정을 통해서 90세나 100세까지 재연장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계약 전환 제도도 있긴 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10명 중 8명은요 거의 2세나 3세 때에 저한테 많은 문의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태아 때 이제 애치예상으로 가입을 했는데 보니까 3세, 4세 때 어린이보험 이제 눈을 떠진 거죠. N 손해보험에 가성비 굿. 정말 암진단금,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이 지금 현재 애치예상보다 많이 저렴하고요. 그거 외에도 수술비가 애치예상보다 종수술비가 60만원, 2종은 180만원, 3종은 300만원, 4종은 600만원, 5종은 1800만원 보장이 되는, 그래서 눈이 다시 떠진다는 거예요. 그 D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질병수술비가 50만원, 매회 반복적으로 임신, 출산, 요식금, 재앙절개 유일하게 질병수술비도 폭넓게 보장이 되고요. 종수술비도 물론 애치예상도 요즘에는 이제 D사의 종수술비처럼 매회당, 매회 사고당, 그리고 생명보험 약간 쓰기 때문에 거의 다 비슷해요. 하지만 질병수술비에 대한 보장 내용과 생명보험 약간 쓰고 있는 데는
지사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3세 때 많은 사람들이 태아보험에 가입했던 어떤 베네핏이죠. 뭐 선천성 수술비 아니면은 예전에 뭐 태아 때 가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권들을 다 포기하고 출산 후에 어린이 때 2세, 3세, 4세 때 다시 어린이 보험으로 거의 갈아타는다는 겁니다. 갈아타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험료, 가성비, 그리고 보장 내용 면에서 일단은 지금 애치해상보다 훨씬 더 농디 아니면은 N사 아니면 D사로 가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고객도 요즘에 블로그나 카페나 많은 유튜버님들이 얘기해서 정말 눈에 띄어져 있고요. 많은 정보를 듣다 보니까 예전처럼 정말 설계사가 권유를 해서 설계사 말만 듣고 가입한 시대는 게임 끝!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치해상으로 태아보험 가입하는 것보다 좀 더 다른 회사 이제 보험료 비교하시면 더 저렴하고 보장 좋은 데 많이 있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요. 이 영상 보시면 애치해상 지점장이 좀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팩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애치해상 말고 다른 보험사 많이 있으니까 애기띠나 아니면 유모차 아니면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대납을 해준다고 설계사분이 어떤 뭐 선물을 많이 준다는 그런 꿀맛 같은 그런 거에 현혹돼서 애치해상 비싸게 가입하지 마세요. 어차피 결국은 이제 고객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어차피 도찐 개찐이에요. 그래서 조삼모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입하지 마시고요. 좀 더 저렴하고 보장 내용 좋은 데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태아보험 가입을 하시고요. 뭐 태아보험을 다른 회사 가입하든 애치해상 가입하든 결론적으로는 3세, 4세 때 저한테 연락 주셔서 어린이 보험 뭐 90세, 100세 만기로 뭐 N사나 이제 가성비 굿 아니면 D사에 정말 I love 이런 쪽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정말 수수료 빽빽 많으니까 어떤 태아보험의 특권 물론 좋지만 선천성 수술비나 여러가지 담보가 보장이 좋지만 그런 담보를 포기하면서까지 지금 어린이 보험 가입하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3세, 4세 때 예전에 태아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N사, 뭐 가성비 9세, 3대 진단금 아주 저렴한 거나 종수수비 아주 파워풀한 이제 특약으로 갈아탄 사람들 실제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혹은 D사의 I love 이 상품으로 정말 매회 반복적으로 그다음에 질병수술비에서 이제 생보 약간 쓰고 있는 유일한 상품에 대해서 갈아타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최선을 다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 태아보험 끝까지 영원할 것 같죠?